어째서 다들 고개를 도리도리 하는 게냐? 그렇게 내 옷들이 별로인 것이냐? 예, 여왕님의 패션 센스는 최악이옵니다. 여봐라! 당장 저 녀석을 세임시켜라! 난데요? 야멘데! 야멘데요! 야멘데! 야멘데! 그래, 내 눈에도 내 옷이 별로인 것이냐? 아니옵니다. 여왕님의 옷은 모든 것이 완벽하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얼굴이셔서 옷이 얼굴을 따라가지 못하여 도리도리를 한 것뿐이옵니다. 역시 그렇단 말이지. 하지만 옷이 너무나도 아쉽구나. 도대체 나와 어울리는 옷은 어디 있단 말인가? 이대로는 안 되겠군. 여봐라, 모든 국민에게 이 몸에게 어울리는 옷을 만든다면 원하는 건 뭐든지 주겠다고 구하여라. 여왕님, 하지만 최근 들어 국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라에 돈이 부족한데.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 세금을 더 올리면 국고는 알아서 잘 것이니 걱정 말거라. 여왕님, 이미 나라에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금을 더 올린다면... 에잇! 너도 사형당하고 싶은 게냐? 아닙니다! 지금 바로 마을 광장에 전파하겠습니다. 이보시오. 누구니? 님이? 이거 대박 소식이구만! 이보시게 동님들! 우리 여왕님이 자신과 어울릴만한 아름다운 멋진 옷을 만들면 원하는 건 뭐든 다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예쁜 옷이래. 이 몸을 위한 이벤트 같구만.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해볼게. 옷은 양으로 컬러스 타고 완벽한 옷이라니 과학적으로 완성되는 법. 여왕 녀석 기대하라고. 원하는 건 뭐든지 주겠다고. 흠. 좋은 생각이 났는데. 저기. 어머, 누구세요? 그냥 평범한 디자이너입니다. 그런데 혹시 작은 부탁 하나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네? 부탁이라니? 예. 잠깐. 네? 그런 일은 못. 이거라면 충분하실라나? 그러니까 그것만 해드리면 되는 거죠? 예, 아주 아주 간단한 일이지요. 아유, 알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자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 후보자 김여라고 합니다. 여왕님에게 어울리라는 옷을 가져왔습니다. 여왕님의 그 아름다운 몸과 아주 잘 어울리는 옷입니다. 하, 자신감이 대단하군. 그렇다면 그대가 한번 입어보거라. 네. 오케이. 피카츄. 그리고 이 옷의 장점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바로 이까 저 귀여움과 화려함을 동시에 보여준 이 옷이야말로 여왕님께 어울릴 겁니다. 사형. 최악이로군. 다음. 안녕하십니까. 제가 보여드릴 것은 과학의 결정체. 이보다 완벽할 수는 없다. 아로메 슛! 슛이라 기대가 되는구만. 그럼 한번 보여보거라. 사실 이미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나와라!
비주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렇게 빔도 쏠 수 있고 최첨단 무기도 탑재되어 있는 아주아주 좋은 기능성 슈트인 사형. 이것이 아이언맨 슛! 비행 기능이 있을 수 줄이야. 하지만 내 성에는 차지 않는군. 하, 기대한 내가 잘못인가? 다음! 그래, 내 놈이 무엇을 준비했지? 제가 바로 준비한 옷은 이겁니다. 응? 아무것도... 옷은 바로 착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입니다. 그저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닌 착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진 옷이지요? 이럴 수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옷이 존재할 줄이야. 마치 여왕님을 위해 존재하는 옷 같아요. 어라? 진짜 뭐가 있나? 여기서 나만 안 보인다고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 매우 아름다운 옷이구나. 역시 여왕님, 보는 안목이 있으시군요. 여왕님, 이 완벽한 옷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시는 건 어떠신지요? 그건 좀 아직...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여왕님이 입는다면 국민들도 눈물을 흘리며 여왕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바로 진행하시지요. 어? 알겠네. 이거 진짜 옷이 있는 게 맞나? 왜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거야? 이 옷은 착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아주아주 신비로운 옷이다. 이 옷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심성이 매우 고약하고 간악한 놈으로 간주하여 내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놈으로 여길 것이니 사형에 처하겠다. 아니 저게 진짜 보인다. 아니 또 보이는 거야? 아니 그냥 쑥보기 보이는 것 같은데. 저게 진짜 확실한 거? 아니 이 옷 진짜 보이는 거 맞아? 나 전라로 그냥 나체 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름답다! 여왕님! 세계 최고의 옷입니다! 저자는 아주 착한 자로다. 여봐라! 저자에게 상금을 내리거라. 예! 고맙다! 여왕님 너무 예뻐요! 옷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 예뻐! 옷이 정말 예쁩니다! 그래, 이 몸을 찬양하거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이 몸을 찬양하거라. 네 이놈! 여왕 폐 앞에서 이 무슨 무례한 행동이냐! 여왕님, 여왕님은 속고 있습니다. 여왕님, 이 녀석은 아주 심보가 고약한 녀석입니다. 바로 사형에 처하시지요? 저를 사형시켜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에는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가고 있고 높은 세금을 견디지 못해 목숨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화려한 퍼레이드 사이 저 옆에 있는 골목길을 보시지요. 저렇게 많은 국민들이 거지가 되기 직전입니다. 저를 사형시켜도 좋으니 제발 국민들을 생각하시어서 투명한 옷이 아닌 저희들의 투명한 내면을 봐주시길 바라옵니다. 여왕님, 이제는 가득한 혀로 여왕님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 옷은 착하고 선한 자에게만 보인다고.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게 분명하옵니다. 사형시켜라. 역시. 여왕님. 여왕님? 미안하구나. 한 나라의 왕이 겨우 사치품.
옷 따위에 정신이 팔려 국민들을 돌보지 않고 국고를 낭비했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마음씨를 가진 자가 선하지 않다는 건 어불성실이지. 고개를 들거라. 여왕님. 내가 어리석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란 옷과 외모가 아닌 내 안의 마음가짐.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말았구나. 너에게 높은 직위를 수여할 테니 나를 도와 왕국을 재건해다오. 예, 여왕님. 이 한번 불사질러 국민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왕은 가지고 있던 사치품을 모두 처분한 돈으로 굶고 가난한 국민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우리 모두 외면보다 내면을 아름답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해피 해피. 끝. 사부 동생님, 교훈님, 기수님, 메태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비석이님, 우세미씨님, 동희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훈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정님, 승기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별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바르지오님, 황관님, 정국여행자님, 강아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오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혜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유님, 장대표님, 지혜님, 노다사용님, 이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원님.